안녕하십니까. 여행을 사랑한 남자 조팀입니다. 오늘은 레이나랑 베트남 가는 날이라서 지금 공항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얘 먼저 도착했대. 어디야? 근데 얘가 지금 회사 끝나고 바로 온 거라서 몰골이 멀쩡할지 모르겠네. 오늘 회사 이러고 갔어? 직장인보다 늦게 어떡합니까? 퇴근하자마자 날아갔는데 입국 수속 하자마자 귀신같이 배고프다고 또 하기 전부터 배고팠어. 너는 나랑 여기만 오면은 엄청 건강검진이란 거 받아봤냐? 응, 회사에서. 여기 대장 내시경 그런 거? 응. 어떻게 참았어, 그거는? 뭘 참아? 그 밥 먹으면 안 되잖아, 그거. 아, 미쳤지. 아, 괴물인 채로. 아, 괴물인 채로 하지. 아, 그러니까 미쳐야 되는구나. 울지 마. 아, 오케이. 다들 너처럼 배고픈가 봐. 이거 앉을 데가 없네. 여기 의자가 없긴 한데, 자리 잡았어. 오. 어디서 이렇게 먹어야 돼. 의자가 없다. 야, 진짜. 강제로 차이 좋네. 근데 지금 비행기가 7시 10분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6시 반이란 말이지. 되겠지? 빨리 먹어. 가야 되지. 늦었어. 저희가 원래 그 태국 두련 농장 가려고 이제 딱 그냥 가자 했는데 두련 농장 시즌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씨 그다 그럼 다음에 내년에 가자 했는데 갑자기 베트남에 이제 두련 시즌 있다고 해가지고 오케이 가겠다 했는데 코이가 지금 두련 있다고 해가지고 갈라 했잖아. 그치? 맞지? 근데 갑자기 이제 가기 한 일주일 남았는데 갑자기 아 미안해 두련 시즌이 끝났다는 거야. 그래서 아, 뭐 이렇게 장난하나 지금. 그래가지고 아예 야 내년에 가자. 내년에 가자. 왜냐면 우리가 이게 두련 그때 내가 갖고 갔는데 그 썩은 거 먹어가지고 이제 그게 또 돼서 이제 그래 한번 우리 두련 농장 한번 데리고 가줄게. 그래. 해서 가려는 거였잖아. 그치. 그래서 아 나는 이거 두련 농장 아니면 갈 의미가 없다. 그래서 안 가겠다 했는데 갑자기 코이가 아니 그래도 오면 안 되냐. 어? 그래서 왜? 아니 그럼 내가 호텔 한번 준비해 줄게. 호텔만 해? 내가 호텔 해줄게 했다는 거야. 그러면 멋진 아니, 사람 호텔까지 해주겠다는 데 있잖아. 어떻게 안 가? 가야지. 원래 가려고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두리안 농장은 못 가더라도 어떻게 망고스틴 농장이라도 어떻게 한번 가는 걸로 해서 뭐 무슨 농장이라도 이렇게 해서 베트남 가기로 한 거예요. 원래 진짜 안 가려고 했어 맞지? 이것도 갑자기 급 결정됐잖아. 그러니까 급 그래서 지금 베트남 이제 저희 떠나러 갑니다. 그나저나 레이나 씨는 이렇게 저번에는 회사 연체되고 일본 가시고 이번에는 회사 연체되고 베트남 가시는데 네. 심정이 어떻습니까? 심정이요? 근데 막 짐을 싸. 여행 가서 짐 싸다가 짐을 싸고 짐을 다 해놓고 알람이 딱 울려서 출근해. 출근해. 아까 회사 출근했어. 회사 출근해. 캐리어 어디 잘 넣어두고. 잘 넣어. 출근해. 그래서 약간 기분이 좀 그래. 좀. 그치. 원래 짐 싸면 다음 날 이제 바로 이제 공항으로 와야 되는데. 여행 간 날이다. 그랬는데 일단은 출근해. 캐리어 끌고 회사 가. 그리고 출근하고 일하고 일 끝나고 공항 왔다가 이제 나랑 또 이제 비행기 타고 영상 찍으러 갔다가. 사실상. 7일은 진짜 나다. 나다. 그치. 너보다 더 빡센 것 같아. 그치. 하지만 이걸 원하는 회사원도 있을 거다. 너 다음에 너네 회사원 중에 한 명 내가 어떻게 한번 데리고 간다 해줘. 진짜? 난 갈걸? 네. 진짜? 대신 여성분이어야 돼. 조회수가 안 나와. 나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잘생긴 남자는 안 돼? 아 절대 안 돼. 조회수가 안 나와. 예쁜. 너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 어여쁜 분이 만약에 원하신다 하면 내가 이제 그분 딱 데리고 같이 여행 가는 걸로. 됐어. 그러지 마세요. 달달한 게 하나 먹고 싶은데. 밥 먹었잖아. 아 그렇지. 달달한 거. 그렇지. 밥 먹었지. 그렇지. 야. 아 왜? 민트 초코? 왜? 진짜 돈 아깝다 진짜. 뭐? 어우, 비행기 타기 먹으면 맛있다. 야. 근데, 나 이 맛도 좀 좋아하는데. 아, 꺼지세요. 아, 없나? 아, 일로 오고 싶어. 너 잘 지내라. 5시간 반 비행기인데. 생각보다 길다니? 보통 몇 시 자냐? 도착하면 10시니까 야식 먹을까? 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럼 코이가 알겠지. 이렇게 여기 자리가 비어가지고 저희 자리 옮겼어요. When landing on water, 8 slide wraps will be inflated. 기내에 부착되어 있는 각종 안내판을 확인하시고 기내와 화장실에서는 금융하시기 바랍니다. With Asiana Airlines. Thank you. 나 나올라 그래. 아씨. 전염이다. 아씨. 빨리 먹어. 뛰면 좀 빨리 갈 수 있어. 이게 뛰고 안 뛰고 엄청 크다고. 이거 봐, 이거 다 역전해가지고 야, 딱 서있자. 진짜 잘 잤더라. 근데 거의 5시간 풀로 잤어. 오늘 안 자도 되겠는데? 뭐야? 뛰어왔어도. 야, 아니 지금 밤이 12시인데 이거 뭐야? 야, 뭐야? 야, 어떡해? 어떡해? 뭐야? 왜 이래? 진짜? 12시인데? 뭐야? 오야, 잠깐만. 야, 망했다. 사람들이 베트남 엄청 오는구나. 와, 이 정도라고? 야, 밤 12시 이 정도면은 낮에는 청신심이 되겠다. 그러니까. 야, 우리 후쿠오카 급이야. 더 심해, 상대가 안 돼. 베트남 올 때 이런 건 유의하세요. 어느 시간대건, 난 당연히 이 시간대 오면 좀 사람 없을 줄 알았는데 뭐 다크서 못하냐고. 야, 그래도 우리 뛰어서 그나마 여기까지 온 거야. 안 뛰었어 봐, 큰일 날 뻔했어. 와, 거의 다 왔다, 거의 다 왔다. 드디어 나왔다, 와. 씨. 이야. 그나저나 코이한테 미안해 죽겠네. 얘 지금 2시간 전부터 와가지고 계속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지금 바로 나와 있네, 다행히. 얘 자나? 왜 전화를 안 받지? 왜 전화본데? 근데 잘 시간이네. 어. 야, 이 시간에? 우와. 사람 봐, 사람 봐. 사람 진짜. 그니까. 진짜 한시야. 베트남 이렇게 하풀이야. 베트남 하풀이야. 장난 아니야, 지금. 근데 배 안 고프냐? 아, 나 배고픈데? 나는 씻고 싶어. 나도 씻고 싶어, 지금. 여기 있으면 온다 했으니까 여기 있어보자. 아, 나 미안해 죽겠네. 얘 진짜 거의 지금. 2시간 넘게 기다렸어. 물론 내 잘못은 아니지. 이거 비행기가 연착됐으니까. 아, 하지만 그래도 미안하지. 진짜 개하풀이다. 개하풀이야? 확실히 밤에 떨어져서 그런지 좀 조금 습하긴 한데 그렇게 덥진 않아. 그래도 또 대구 출신이라서 뭐 이 정도 괜찮잖아요. 대프리카로서. 프리카인으로서. 그렇지, 그렇지. 춥습니다. 어허. 빨리 넣어, 빨리 넣어. 아, 왜 또. 우리 또 코이 대표님께서 또 이렇게 아유, 얼마나 감사합니까. 야, 이거 또 아, 또 센스있게 또 웰컴 드링크라고 또 이런 것까지. 야, 역시 역시. 아, 죄송합니다. 간다? 간다? 가세요. 아, 네. 죄송해요. 아, 이거 졸음 전화 아니야? 지금 어? 아니야. 2시간을 기다릴 줄 몰라. 가벼운 마음 왔다가 이렇게 무겁게 갈 줄 몰랐어. 그러니까 지금 눈꺼풀이 무거워. 아, 나 진짜 미안해가지고. 아,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아, 죄송하게 됐습니다. 아니, 사람이 그렇게 많아? 장난 아니야. 너 한번 한국 갔다 다시 와볼래 한번? 깜짝 놀랐다. 그나마 우리 뛰어왔어 진짜. 뛰어와서 이 정도야. 뛰어와서 진짜 내리자마자 달렸는데 지금. 레이나 씨가 놀랐어요. 아, 베트남 이렇게 하프이냐면서. 아, 베트남 처음이에요? 아니요, 예전에 온 적 있었는데. 옛날에 진짜 거의 기억 안 난대. 근데 6년 전에 왔네. 도로는 한적하네. 뭐 안 먹어도 돼? 먹어야지. 뭐 쌀국수? 쌀국수밖에 없었는데 시간에. 야식, 야식. 야, 느낌 있지 않냐? 지금 카드 받아줘? 아, 얘가 돈 있을 거야. 느낌 있다 여기 진짜. 베트남 와서 신기해. 신기하지? 왜 이렇게 눈이 하트가 됐어요? 아니, 나 언어 잘하는 사람 멋있어. 이거 개미랑 같이 이렇게 생겼어? 어우. 괜히 화나게 안 하는데. 그러니까 안 됐다. 양포 오겠어요.
옛날에 그 안내 시골집 갈 때 딱 길거리 중간 이런 게 있었거든. 딱 그런 느낌이네 얘가. 이야 맛있겠다. 여기도 깔끔하네. 응? 한 번씩 여기 와서 먹어. 아 너 여기 와봤어? 이야 이거 얼마예요? 이거 한 그릇에 한 1,500원? 대박이지. 야 1,500원이래 1,500원. 와 이것도 쌀국수야. 아 이게 쌀국수야? 얇은 면. 나 이런 것도 처음 봐. 이게 되게 맛있어요. 이거 먹어봐. 깜짝 놀랄걸. 야 국물이 좀 달달해. 한번 먹어봐. 고사장님이 진짜 이게 성공할 수 밖에 없는 사람이야. 예. 난 요거 한번 넣어볼래 한번. 야 이거 죽인다. 야 근데 새벽 1시 이렇게 먹을까 진짜. 야 느낌 있다. 쌀국수에 라임을 넣는 것도 처음 먹는 것 같은데. 원래 라임 넣었더라고. 아 그래? 야 미쳤다. 아우 푹 잤어 오늘. 맛있어? 이야 먹어봐 이건 진짜 맛있어. 아 진짜 맛있다 이거. 아 자주 올만하네. 아니 확실히 근데 무슨 레스토랑 가서 먹는 것보다 이런 길거리에서 먹는 게 진짜 맛있는 것 같아. 근데 심지어 깔끔하네. 와 괜찮지? 와 국물 미쳤다 여기. 와 뭐야? 내가 인스타에 쌀국수 먹는 거 자주 올리잖아. 어. 돈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맛있어서 그런 거야. 먹고 싶어서 내가 먹는 거야 그거. 근데 너는 인스타에 쌀국수를 너무 많이 올려. 좀 과하긴 해. 월화수 목금 뒤에 계속 올려 쌀국수. 난 보고 있다 보면 어쩌라고 야 진짜. 뭐 쌀국수가 무슨 아들이야 아들. 근데 나 일주일에 한 5번은 먹을걸? 그러니까 계속 먹어. 맨날 만나면 저 뭐 먹을래? 쌀국수 먹을래? 아니 그니까 좀 이렇게 뭐 먹을래? 뭐 딴 거 좀 말할 수 있잖아? 쌀국수 아니면 새우야. 이거 아니 내가 쌀국수만 사줬나 내가? 어 그거 거의. 그러니까 맨날 그러니까 안 먹었어 지금 안 먹었어. 안 먹었어? 예 쌀국수 먹을래? 약간 그 급이야.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다 이게. 진짜 맛있다. 이거 한국에서도 잘 될 것 같아. 꽝코이 이거 없었잖아. 응 없어. 없잖아 꽝코이. 너 진짜 맛있긴 해 꽝코이가. 와 여기도 영상 찍은 적 있어? 없어 여기는 없어. 없어? 응. 왜 안 찍어 이렇게 맛있는데? 이게 그냥 진짜 맛있지. 동네 그냥 마실러 와서 먹는 느낌이라. 너무 맛있다. 무조건 찍어야 돼 여기 꼬이집에서. 왜 안 찍어 여기를? 너한테는 여기 신기하지 나한테는 안 신기해. 여기 오는 사람은 다 신기해. 이렇게 맛있는데. 좀 드세요. 여기 알아서 못 쳐 보냈어. 흘러가지. 얘 지금 아침 너 9시까지 출근이야 회사? 응. 9시 출근해서 8시 출근했어? 8시 출근해서 야, 일 끝 안 먹었어? 어 아니 먹었지. 근데 이제 일 끝나고 비행기 타고 지금 온 거야. 얼마나 피곤하겠어. 너무 잘 먹었, 너무 잘 먹었습니다. 야 여기야? 좋다. 이야 할 거 있냐? 과일 좀 먹어. 과일도 있네 편의점에. 자몽 먹어봤어? 자몽? 자몽 한국에서 먹을 수 있어가지고. 네 이거? 비비고가 점령했어. 없는 게 없어. 이게 다 한 거지 않냐? 봐봐 그래 봐봐 신나부터 해가지고 없는 게 없어. 야 이거 어디야? 어디서 안 보여? 딱봐 좋아 보이지? 야 이거 제가 오늘 못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래서 에어비앤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잠깐만. 야 2층이야? 이거 내가 못 정해. 아 나 뷰 기대했는데. 아 나 이런 것도 처음 본다. 뭐야 저게? 열었어. 야 오. 뭐야? 우와 뭐야? 야 진짜 좋다 여기. 대박. 근데 에어컨 틀어볼래? 어? 에어컨 틀어봐. 아주 지금 너무 덥거든? 와 대박. 야 우리 그 호스트 생각나지 않냐? 거실이 내가 딱 지내는 곳이었고 이제 너 방이 저쪽이었지 아마? 너무 최첨단으로 바뀌었네. 그러니까 야 내 방이 너무 좋아졌는데? 네 방이 여기였어. 왼쪽 여기가. 어, 그 앞에가 그 남자 혼자 살던 방이었고, 맞지? 어, 여기도 화장실 있잖아. 심지어 구조 똑같은데? 똑같네. 어. 여기는
뭐야? 아, 얘가 마스터룸이야? 여기도 방이다. 오. 야. 뭐야? 야. 졸라 좋아. 졸라 좋아? 맞아, 맞아. 어. 와. 야, 여기 또 마스터룸이야. 으, 뭐야? 이야. 방을 왜 세 개짜리 했어? 아, 너도 여기 잘까 오늘? 아니 아니, 방 세 개짜리 한 이유가 있어. 뭔데? 왜냐면 어. 방 두 개짜리는 거실이 되게 작거든. 아, 그래, 상관없는데? 와, 미쳤다. 아니, 내가 거실 사는 사람인데 거실 작으면 어때? 어, 이야, 미쳤다. 레이나 씨 보셨습니까? 제 친구 클래스가 이 정도예요. 너 네? 친구잖아. 아. 친구네, 친구. 아, 그래? 아, 왜 냉정을 빼고 있어? 냉정을. 왜 냉정을 빼세요? 시원하냐? 어, 시원해. 아, 시원해? 어, 다행이다. 와, 진짜. 아, 너무 뜨겁네, 진짜. 어, 야, 이 베란다 한번 나가보자. 오. 내 아침 되면 좀 뭔가 보이게 하겠다. 그래도. 담배도 펴. 좋다. 야, 이런 걸 왜 에어비앤비 넣지? 살지 그냥 여기서. 살면 얼마일까? 여기 살면 얼마야? 그래도 한 400만 원? 400만 원? 여기가 하루가 이제 18만 원이니까. 28만 원이야? 18만 원. 어. 아, 근데 아무래도 좋긴 좋아. 인정해. 진짜 좋은 데 있잖아. 이게 한 달에 400이라고? 야, 이거 한국이랑 호치민이랑 이거 물가가 완전 다른 것 같으면서도 또 완전 비슷하네. 근데 강남도 이 정도 안 하겠다. 대신 보증금이 두 달치밖에 안 되잖아. 아, 보증금이 두 달치밖에 안 돼? 한국은 뭐 한 5천에서 1억 거야, 진짜. 1억이 뭐야? 저기 뭐, 이런, 이거보다 더 안 좋지만 그래도 웬만한 아파트 가려면 보증금 3억, 4억, 5억 넣어야 돼. 그래 봤자 월세가 400, 500이야. 여긴 두 달치. 두 달치만 그래도 비싸다. 너무 비싸다. 왜 잘 해놨어?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에어비앤비 할 생각으로 여기 이렇게 한 것 같아? 이 정도면은. 아니, 여기 업체더라고. 아, 업체야? 그러니까. 야, 이거 그러니까 사실 이거 20만 원이 비싼 것 같아서 싼 거야. 왜냐면은 가족 뭐 6명, 7명, 8명 온다고 치면은 어, 여기 방 3개니까 괜찮지. 아, 레나 씨 방 어디 쓸 거예요, 근데? 저 제일 큰 거예요. 아, 여기? 아, 여기 있을 거예요? 아, 여기가 네 방이에요? 네, 제 방이에요. 아, 그럼 한번 들어가 보세요. 야, 야, 옛날에 그, 나 로또 되면은 르미에를 데리고 간다고 그랬는데, 약간 르미에를 데리고 온 기분이다. 어, 그러게. 맞지? 어, 야, 르미에를 왜 이렇게 했지? 그렇지 않을까? 어. 야, 어떻게 이렇게, 야, 죽인다, 진짜 여기. 어, 이거 옷장이야, 이거? 이야. 여기서는 3명 자겠다, 야. 그니까, 3명이 뭐야, 야. 주에 아유, 뭔 소리야. 여기 8명 넣을 수 있지, 이 정도면은. 이 집에 한 30명 살 수 있어. 그래, 이 집에 한 30명 살지. 원래 호주는 돈 이렇게 버는 거거든. 예, 한 10명, 한 10명, 20명 때려받고 이런 집에다가. 어, 진짜 호주니까 할 수 있는 거지, 뭐. 안녕하세요. 나 간다. 감사합니다. 예쁘게 치세요, 그러면.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또 봐, 언제?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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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어제, 그러니까 어제지? 어제 6시에 일어나서? 회사 갔다가 끝나고 일하고 비행기 타고 여기 와서 지금 2시인가? 몇 시야 지금? 지금 여기 시간 1시 42분이니까 사실 한국 시간으로 3시는 그러네. 그러니까 지금 꼬라지야. 그러니까 꼬라지가 말이 아닌가 해. 야, 얼굴 씻는 건 안 사왔나? 있어 있어. 나 있어. 나 있어. 너 있어? 어. 아, 자자 이제. 근데 나 요거트 먹고 자. 아, 냉장고 왜 자꾸 치워. 나 좋아하나 봐. 저걸 또 굳이 먹고 자겠다고 또. 어? 커플 6명 하면 되지. 대신 저 작은 방 쓰는 커플은 돈 좀 적게 내고. 응. 공짜야, 공짜. 그럼 진짜 괜찮은데? 어, 인당 한 3만 원, 4만 원 잡아도. 응. 완전 이득이지. 앞만 봐도 새 커플에서 여기 오면 진짜 이득이다, 이득. 응. 완전 이득이다. 호텔 갈 바에. 응. 근데 아까 먹은 쌀국수가 너무 맛있었어. 아, 진짜 맛있더라고. 뭐가 떨고 싶었거든? 어, 내 친구가 있어가지고. 아, 그 사실 한입 먹고 어씨, 뭐 이런 거. 아, 그니까, 내 친구 있으니까. 아, 처음 봤으니까, 솔직히, 아, 존나 맛있다, 뭐 이랬는데.
그럼 말하지. 한 두 그릇 먹지. 아, 저기 면 추가 뭐 말씀하셨잖아. 어. 아, 진짜 저요 하는 거. 아, 너무 맛있었어. 아, 다음에 또 가면 되지. 아, 진짜. 아, 근데 맛있게 진짜 맛있더라. 너무 맛있다. 야, 어떻게 저러지? 쌀국수가? 진짜 맛있더라. 야, 다음에 진짜 베트남 한 달 살기 한번 오자. 그럴 일이 있을까 모르겠지만은. 절덕지. 회사에 평생을 다 하기로 했잖아. 근데 진짜 오늘 되게 호주가 생각나는 밤이다. 구조도 비슷하고. 호주 다시 가고 싶어. 그지? 가끔 그렇게 땡길 때 있긴 해. 좀 한국에 살다가 한국의 감사함을 좀 느끼다가. 그지? 좀 지겨워. 그러면 외국에 갔다가. 갔다가? 다시 한국 한국 이럴 때 다시 들어왔다가. 가고 싶어. 지금은 근데 이제 나가고 싶은 타이밍이야. 영주권 다시 받아놔 혹시 모르니까. 너 지금 신청하면 바로 나오잖아 지금. 요즘 영주권이 막 잘 주더라고. 그니까 그래서 다시 신청하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해. 받기만 해 받기만. 혹시 모르니까 아까워. 그니까 거기서 뭐 저기 좋은 대학 나와서 졸업장까지 다 받아놨는데. 잡시다 이제. 아우 죽겠다. 저희 무사히 베트남 호치민에 도착해서 쌀국수를 너무 맛있게 먹었고요. 진짜 짱맛.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그럼 저희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까먼. 까먼.